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미코, 코드번호는 059090입니다. 현재 10월 14일 수요일이고요. 3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영상을 꾸준히 리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전략이나 기업에 대한 부분들, 내용적인 측면들, 그렇게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코가 중간에 장 후반에 들어서 슈팅을 한번 줬었는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구성 부품을 제작하고 세정하고 코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슈팅을 준 거는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미코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코넥스 안에서도 한 3등에서 4등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조만간 10월달 중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3월달 이때 이제 미코가 이제 상승을 했었죠. 아니, 3월달 여기죠. 네, 이때 상승했었던 이유가 이제 증시가 빠지는 와중에도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의 진단 키트가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움직였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미코 바이오메드 때문에 좀 잠깐 중간에 상승을 하는 흐름이에요. 예. 그래서 뉴스를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요. 잠시만요. 미코 바이오메드, 아르헨티나서 분자 진단 제품 대규모 수주 했던 소식이 있었고요. 총 수주 규모는 장비 180대와 진단 키트 160만 테스트 물량이다. 그래서 11월 1주차까지 1차 초도 물량인 장비 60대와 시약 키트 10만 테스트 물량 260만 달러, 한화 기준에서 29억 원 규모, 29억 7,804만 원 규모. 예,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2022년까지 분할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미코 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이번 아르헨티나 납품권을 당사 최대 매출처인 브라질에 이어 또 다른 중남미 국가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같은 영업 채널을 통해 칠레, 볼리비아, 페루 등지로 중남미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중간에 상승 흐름을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올라갈 법도 한데 잘안 올라가네요. 21선 저항을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21선이 확실하게 뚫렸을 때 공략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은 돌파가 나왔거든요. 네. 돌파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서 제가 이제 좀 탄력적인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또 흘러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또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흐름이었어요. 아니면 이런 플래그 패턴이 여긴 부분들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채널이 연결이 되겠죠. 이거를 지금 이게 좀 약간 지연 차트거든요. 지연된 차트니까 이거를 그냥 키움 증권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60분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트렌드적인 부분들은 돌파가 나온 시점이고 이후에 상승을 잘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트렌드도 유효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좀 달라진 여기 이것도 한 번씩 봤었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채널적인 부분들을 이제 그려놓게 되면은 이 고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채널적인 부분들, 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이제 트렌드 라인을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네. 이 정도의 트렌드 라인.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왔더라면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갔을 확률이 높은데, 아직까지 그런 박스적인 부분들, 예, 박스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돌파가 깔끔하게 나온 시점은 아니다.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구간이 완전히 돌파가 되고 나서 지지를 좀 받게 된다고 하면 이런 상단까지는 좀 열어둘 수가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하면은 이런 상단,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갈 확률이 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또 강하게 저항을 받네요. 지금 시간이 3시 12분인데요. 좀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박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느 정도 이런 하락 추세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쨌든 추세는 최근에 이제 단기 하락 추세라고 이렇게 단기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박스나 이런 박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박스 횡보, 아직까지는 박스 횡보 추세다. 네. 그래서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빨간 라인 있죠? 이 빨간색 라인들을 확실히 돌파하고 지지받고, 그다음에 횡보를 좀 해주고 나서 올라가줘야 추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있다. 네. 그래도 미코가 올라갈 때는 또 지수 무시하고 지수가 오늘 좀 빠지고 있거든요.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미코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정도 추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미코였고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10월 7일, 10월 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신정보통신, 오성첨단 소재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 현재가 1,87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30원, 손절가 1,78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